이번 문제는 리트코드 384번 셔플 온 어레이라는 문제입니다. 미디어 문제이고요. 자, 보시죠. 중복 없이 그 숫자들의 셋을 이제 셔플링하라고 하네요. 섞으란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넘스가 1, 2, 3이 주어지고요. 셔플, 그러니까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렇게 바꾸란 얘기네요. 1, 2가 뭐 2, 1, 3이 되거나 뭐 1, 3, 2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각각 같은 확률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같은 확률로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리셋이라고 있어서 원래의 값으로 되돌리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잡아주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셔플링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죠? 뭐 오리지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리지널이 있고, 오리지널은 그 새로운 콜바이 밸류로 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나서 넘스를 넘겨주는 식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셀프에 뭐로 할까요? 아웃풋을 할까요? 아웃풋은 그냥 넘스 갖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웃풋은 그냥 받는 거고 오리지널은 새로운 걸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셋을 할 때도 그냥 단순히 그냥 셀프의 아웃풋을 셀프의 오리지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셀프의 얘도 리스트로 해서 셀프의 해서 콜바이 레퍼런스가 아니라, 레퍼런스는 이제 얘가 바뀌면 얘도 같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값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셀프 아웃풋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셔플링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개수만큼 하나씩 증가를 하면서 아무 값이나 계속 바꿔지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터레이션 한번 타겠고요. 스가 셀프에 마이너스 1개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는 이거는 뭐 바꿔지지도 않겠죠. 그래서 바로 두 개가 남을 때까지 하겠고요. 바꿀 값을 뭐로 할까요? 인덱스로 할까요? 인덱스는 랜덤에 랜드 인트로 해서 어디부터 i부터 어디까지 length self output 마이너스 1까지 바꿔주는 식으로 하겠고요. 이거 swap 하겠습니다. output을 alias로 처리를 하죠. 그러면 이 앞에 self 다 띄어내고요. 하겠습니다. output의 i와 output의 index를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겠고요. 이렇게 바꿔주면은 뭐 바꿔준 거대로 하겠고 리턴 아웃풋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돌려볼까요? 뭐 밖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밖에 나왔네요. 자, 타임 컴플렉시티 보겠습니다. 이니트 할 때는 리니어 타임, 죄송합니다. 이거 할 때는 콘스탄트 타임, 콘스탄트 이터레이션 여기만 있죠. 그래서 셔플 할 때만 이제 리니어 타임이 걸리겠고요.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있는 걸 받는 걸 하나가 있고, 오리지널 새로 하나 만들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하나가 더 생기네요. 리니어 스페이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